안녕하세요. 해피데이 다육입니다. 오늘은 창 분갈이 2탄입니다. 자, 분갈이를 하는 이유는 이 원종 에보니 다육이 처음에는 컸기 때문에 큰 화분에 심었는데 여름을 겪다 보니까 화엽이 자꾸 떨어져서 몸이 작아졌습니다. 그래서 좀 작은 화분에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만 깔고 붉은 마사 적당히 깔고 그 다음에 소림 마사도 저는 접목했습니다. 약간만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분갈이 흙을 넣겠습니다. 자, 뿌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뿌리가 들어갈 자리는 남겨놓고 흙을 깔은 다음에 자, 이 창 원종 에보니 귀한 몸값을 하던 원종 에보니가 여름을 겪으면서 이렇게 화엽이 생기네요. 오, 뿌리는 크고 충실합니다. 뿌리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. 화엽도 좀 떼주고요. 화엽이 있었네요. 가을에는 이 작은 자구에서도 많은 잎들이 크기를 바랍니다. 적당히 입정리를 해주고 큰 화분은 아닌 것 같고요. 뿌리를 잘 내려준 다음에 자, 분갈이 흙을 더 채워 넣겠습니다. 뒤떨어져서 그렇지 뿌리는 아주 충실하네요. 분갈이 흙을 충분히 넣고 자, 그 위에다 소림 마사를 얹겠습니다. 소림 마사를 얹고 핀셋으로 가장자리를 흙이 잘 들어가도록 꾹꾹 눌러주겠습니다. 자, 이 위에 대림마사도 조금 넣어볼까요? 대림마사를 넣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. 가을에는 이 원종 에보니가 예쁘게 물들기를 바라면서 자, 이상 원종 에보니 분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